이성웅 차장이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은 오늘 땅 파서 장사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도저히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잘 갈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종목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땅 파서 장사하자, 어떤 섹터를 주신 걸까요? 바로 이제 건설 기계. 건설 기계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뭐 시장 영향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큰 종목들도 지금 3, 4%까지도 지금 시장 대비 더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하락세를 좀 매수기회로 삼아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건설 기계 업종이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도 많았었고, 하지만 오히려 이 실적 발표된 이후에 발표 전까지는 이 서프라이즈의 그 어떤 선반영됐던 감은 있지만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 건설기계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었는데 네.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비해서도 정말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떨어지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도 비슷하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설기계의 매출에 상당 부분은 이 상반기 때,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 때에 좀 몰려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의 이 판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일종의 어떤 프로모션이 또 진행된다고 한다면 또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바켓을 봤을 때도 이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뭐 48대 52 정도로 하반기에 더 높았던 걸 본다고 하면은 이제 계절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건설 기계 그 업종 그 건설 기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유럽과 이 미국 쪽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수요도 탄탄하지만 이 수요를 더해서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 때에 뭐 계절적에 대한 특수가 없다라고 너무 이제 좀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유럽이 7월에 이 굴삭기 가동 시간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북미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YOY가 플러스 전환한 점 봤을 때 이 하반기 때도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수출 쪽만 봤을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3분기 때 거의 뭐 9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거는 네. 기저효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본다고 했을 때도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쪽에서는 수출 부분은 3분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우선 건설기계 업종을 좀 저가에 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업종을 주시면서 지금 오히려 시장과 함께 내려가고 있을 때 좀 담아볼 수 있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그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미지가 어떤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비중이 좀 많이 있는 그 중국 관련주로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 하지만은 삼형과 어떤 그룹사가 바뀌면서 지금은 북미를 중심으로 한 미국 쪽에서 그 선진국 쪽에서의 비중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굴삭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룹사죠. 그룹사의 현대 로템이 지금 이 잔차나
전차 같은 이 방산 쪽에서의 수주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방산 엔진 쪽에서의 HD 현대 인프라코의 관심을 지금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건설 기계 8개사죠. 지금 캐터필라, 코마츠 같은 이 대표적인 건설 기계 업체들이 PER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12배에서 13배를 형성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네. 6배 내외에서 좀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3분기 때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두산 밥켓입니다. 네. 이 두산 밖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HD 현대 인프라코 대비해서는 약간 중소형 이 기계 쪽에서의 이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치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 컴팩트 장비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점점 높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산 밖에서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 북미 쪽에서의 이 전방 산업 그리고 특히 GME 같은 농업 쪽에서의 농업이나 조경 쪽에서의 사업 부분 쪽에서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GME 사업 쪽에서의 2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좀 했던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스테이츠빌 공장의 캐파가 좀 확대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비스마르크 공장의 어떤 GME 쪽에서의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 바켓과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산업 차량에 대한 실적과 어떤 이 전방 쪽에서의 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미국 내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 팩토리 쪽에서의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런 점에서 물류센터 쪽을 이용한 지게차에 대한 수요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두산 바켓과 HD 현대 인프라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쪽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이고 HD 현대 인프라코, 두산 바켓 미국 쪽에서의 수요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땅 파서 장사하자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이 키워드 보시고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떠오르셨나요? 네, 메인 종목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어지는 저는 HD 현대 건설 기계를 보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키워드를 보고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점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 사업이 최소 530조 그리고 최대 1000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약 70조의 경제 효과 전망이 일어날 거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도시를 아예 새로 짓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뭐 망가진 건물 이런 시설 철거도 해야 되고 잔해 처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잔해도 치우고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하다 보면은 모두 이렇게 건설 기계가 결국에는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 이제 굴삭기 휠로도 제작 판매사이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 인프라코어와 이제 판매 제품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고 이제 인프라코어의 엔진을 탑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자사 브랜드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누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이 유럽 북미 시장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급망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 이제 재건 테마주가 좀 떠오를 때 실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 생산 공장이 있어서 이제 광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중남미 지역의 비중 증가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인도의 정부 주도하에 이제 인도 시장의 이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쉬어갈 때 조금 모아나가는 관점이면 다시 또 조금 주도주의 흐름이 왔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무인 굴착기를 통해서 굉장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사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제 정말 운전석이 없고 이제 정말 무인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회사의 최고 숙련자의 작업량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 90% 정도 수준을 따라잡은 정도이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라서 24시간 동안 더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AI 기능을 또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가 있다면 과거 상저 고하의 패턴이 심했지만 뭐 그게 중국 매출 비중 때문이었고 이제는 중국 매출이 뭐 한 4~5%대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빠지는 관점에서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업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한 종목 더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